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이가라 시스템에서 새롭게 하나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리드 2D 가스 스모크 파이어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링 형태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링 형태로 배치를 하려면 이 소스 파이어, 그러니까 스모크 파이어의 이미터는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소스가 되는 파티클이 이 불의 위치를 표시하는 이미터가 되는데요. 프라이트 렌더러를 켜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지금 볼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 내가 그리드 2D는 카메라 뷰로 봤을 때이 정도의 위치를 스모크 파이어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죠. 이것을 레벨에 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쳐다봤을 때 2D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지금 현재 2m의 표식은 이렇게 동그랗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동그랗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그랗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스모크 파이어의 시뮬레이션 부분은 여기까지만 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2D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자, 먼저 emitter summary에 가서 local pivot을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위쪽으로 올려줘요. 그래야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지금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시뮬레이션을 할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좀 넓혀줘야 다른 뷰에서 봤을 때도 잘 보이겠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넘셀 맥스 액시스를 512로 되어 있는데 2048까지 많이 늘려주고 라이팅 그리드 리솔루션 멀티는 1로 주겠습니다. 기본값이 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월드 그리드 익스텐스의 크기도 2048로 맞춰줘야 이 좌판에 맞는 전구가 딱 맞겠죠.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큰 범위를 그리기 때문에 가볍진 않아요. 그만큼 더 그려요. 그 대신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적어지죠. 자, 우리는 이거를 루핑 하지 않고 원스로 한 번만 뱉을 거예요. 그래서 소스 파티클의 루프 비헤비어를 원스 한 번만 뱉게 인피니트가 아니라 픽시드로 원스 픽시드 루프 듀레이션을 1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값의 스피어 로케이션은 예전 버전의 로케이션 모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떠줍니다. 떠주고요. 최신 버전의 스피어 로케이션을 넣어주고 스피어 로케이션에서 모양을 토러스로 바꿔줍니다. 본원 형태로. 자, 그리고 라지 레디우스 여기에서 토러스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얘는 일단 숨길게요. 본원 형태로 나오고 있죠. 라지 레디우스는 바깥쪽, 이쪽 바깥쪽. 그리고 핸들 레디우스는 여기서부터 이 두께를 얘기하는
그래서 두 가지 다 줄여줄 건데, 30에 1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걸볼수 있죠. 지금 컬러이즈 포스가 있는데, 컬러이즈 포스를 끄게 되면 딱링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범위를 더 늘리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두껍게 되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50에 10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게 velocity 값을 여기서 넣어주겠습니다. add velocity. 자, velocity는 그냥 리니어 값으로 위쪽으로 날려볼게요. 밑에서 위로. 간단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컬러이즈 포스는 밑에서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켜줄게요. 파티클 스폰에서 하면 처음부터 구겨져서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오면서 어떤 동선이 구겨지게 노이즈 되게 하는 거죠. 여기서 값을 100에 0.03이면 굉장히 약한 값이에요. 라이프타임도 짧기 때문에 얘가 많이 흐트러졌는지 잘안 보이죠. 자, 여기다가 제동력을 넣어줍니다. 드래그를 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동력이 점점 커지게 플러프런 커브로 이렇게 제동력이 점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5까지. 조금만 낮춰줄게요. 벨로시티를 올라가는 느낌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살짝 보이네요. 이 정도. 자, 플루이드 가스는 덴시티, 연기 부분을 좀 적게 쓸 거고요. 불꽃이 더 많이 나오게 연기를 줄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다가 나오다가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 나고 1에서 0이 되게, 그리고 맥시멈을 조금만 올려줄게요. 템퍼레이처, 온도는 높이면 높일수록 불이 더잘 나오죠. 그래서 불의 형태도 처음부터 잘 나오게 그래프를 바꿔주고 그대로 쓸게요. 이 나머지 값은. 그런 다음에 이번엔 다시 소스 파티클의 이미터를 가립니다. 렌더를 끄고 스모크 파이어를 켜주고 GPU 에러가 뜬다면 GPU는 다이나믹이 아니라 픽시드 한번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계산하는 거는 CPU고요. 자, 이미터 서머리에 가서 시뮬레이션을 좀 만져줍니다. 자, 시뮬레이션 되는 부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솔버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결정하는데, 디스페션 덴시티, 얼마나 빨리 사라지게 할 건지, 연기는 크게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높이 주고요. 불은 그대로 하고, 디스페션 벨로시티, 벨로시티 값도 얼만큼 빠르게 사라지게 할 건지, 1 정도 주고, 그리고 지금 이 그라비티, G가 그라비티인데, 그라비티의 기본 값이 마이너스 9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디우스 스케일은 너무 두껍다 싶으면 좀 줄여주시면 돼요. 얇은 불을 원하시면, 두꺼운 불을 원하시면 두껍게 주면 되고요. 0.5로 줘볼게요. 그리고 템퍼레이처 교환시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기본값, 그냥 기본값으로 줍니다. 0.00이요. 밸런스 디스크 그냥 그대로 하고요. 나머지도 그대로 기본 얘도 기본값 그대로 그냥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컬리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넓게 줬기 때문에 2048 크기로 굉장히 넓게 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컬리전도 걸리지 않게. 자, left, down, right, up을 다 오픈되게. 이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막혀 있는 것처럼
나가다가 면에 어떤 막힌 것처럼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불의 색상을 좀 맞춰주죠. 불의 색상은 여기 렌더링에서 맞춰줄 수 있는데, 블랙바디는 실제로 우리가 불탈때 나오는 듯한 그 답이 들어갔는데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기와 불의 형태를 색상을 직접 지정을 해줍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색상은 여기예요. 여기는 반대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방향대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포시티가 그쪽으로 갈수록 사라지는 형태로 꾸며져 있죠. 그래서 색상을 정의를 해줍니다. 뭐 연기 색상은 사실 우리가 크게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끝에만 검정색으로 넣어요. 색상이 조금씩 변하죠. 그리고 채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불의 색상. 불의 색상에 처음 나오는 색상을 지금 굉장히 좀 붉은색이었다가 노란색이었다가 다시 붉은색으로 되는데 처음에는 밝은 색깔. 5, 1, 0.1로 조금씩 채도가 돌아오면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여기서 바로 8, 0.75, 0.0 이런 형태로 맞춰준 다음에 그다음 컬러를 밑으로 쭉 내려서 어둡게 해줄게요. 이제 불이 붉은색으로 빠지게. 0.100 굉장히 어두운 각이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블랙, 이건 블랙이고요. 이쪽으로 빼주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알파는 그냥 기본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덴시티 스케일, 말 그대로 이 컬러 값에다가 멀티플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값을. 쉐도잉은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 이게 릿이기 때문에 라이팅에 받는 연기 그림자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림자는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덴시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템퍼레이처, 불 형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템퍼레이처가 지금 3000으로 되어 있는데 맥스 값이 얘를 낮추면 더그 안쪽이 꽉 차죠. 낮추면 낮출수록.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되죠? 더 사라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값을 불의 채도나 형태를 보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벨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링 형태로 이제 불타게 되죠. 불타게 되는데 제가 너무 크게 잡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드 2D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카메라 뷰에서 3D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3D 배치를 이렇게 도넛 형태로, 그렇죠? 도넛 형태로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링 형태가 보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드 2D가 나오는 스모크 파이어가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를 돌린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지금 보고 있는 뷰에 맞췄기 때문에 망가질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자, 일단 제가 리셋 해보면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큰 문제는 없죠. 근데 각도가 이렇게 심하게 바뀌게 되면은 듀레이션 시간을 좀 늘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봤어 처음에. 그럼 이렇게 위로 올리면 괜찮네요. 괜찮죠? 이렇게 봐도 괜찮고. 네, 지금 괜찮게 나오죠. 순식간에 각도가 확 틀어지는 경우, 잠깐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개수를 5초 동안 계속 뿌려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한 방만 나오는, 예를 들어서 잠깐 나오는데, 유지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형태는 각도가 이렇게 꺾이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사항은, 우리가 파티클 뷰,
이 캐스케이드 뷰에서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월드 3D의 로케이션을, 월드 좌표를 여기서 3D 좌표를 2D 좌표로 변환해서 여기다가 그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썼다. 그러면 좀 줄여줘야겠죠. 1024 정도로 한번 줄여줘 봅시다. 오일리로 한번 크게 줄여볼게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자, 이거를 이렇게 줄이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불의 특성상 기본이 이렇게 잡혔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잡혀있냐면 불의 특성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기구에서 중력이 작동되는 공간에서 볼을 쓴다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피봇이 밑으로 잡혀 있어요. 저는 지금 중간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더 높여줘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는 괜찮은데 만약에 불의 형태에서 연기가 좀 나는 더 많이 나오고 싶다. 연기는 아까 덴시티를 다시 이제 얘를 올려주는 거죠. 덴시티를 올려주고 서머리에서도 덴시티의 스케일을 좀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덴시티에 관련된 걸다 바꿔주는 거예요. 디스페션 덴시티를 제가 세게 눌렀잖아.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낮게. 그러면 이제 얘가 연기가 나오면서 위쪽까지 솟구치겠죠. 이런 경우에는 위기까지 더 올려주셔야 돼요. 저런 경우는. 좀 단점이 있어요. 한쪽으로 길어지면요. 2D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방향성을 잃기 때문에, 3D 방향성을 2D에 맞추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단점이 작동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거나, 뭐 각도를 돌렸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드를 렌더링하는 공간이 적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플로이드를 쓸수 있어요. 그런데 3D는 아직까지 현존한 슈퍼컴퓨터에서도 돌릴 수는 있지만, 시뮬레이션에서 렌더링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 게임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쓸수 있는 게이 그리드 2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타임 렌더링되는 실시간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에서는요, 이 정도만 쓸수 있어요. PC에서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돼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링 형태로 소스 파티클을 배치하고 스모크 파이어를 시뮬레이션 하는 플로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